안녕하세요. 재단 CSR 사업 참여 청년 김선기입니다. 제가 참여한 CSR 사업은 나의 꿈 공적수호라는 사업인데요.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아연형이 옆에서 팀을 꾸려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걸 보고 옆에서 사업 내용을 듣다가 저도 참가하고 싶어서 전역한 지 7일도 안된 고향 친구와 함께 2인 팀을 꾸려서 지원했다가 운이 좋게 뽑혀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참여하고 나서 저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현재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아보면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초 멘토링 기간, 그 다음에 멘토링 종료 후, 그 다음에 2020년 현재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2019년 초는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뭐든 도전하고 뭐든 열정적으로 하던 때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실력은 매우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제 멘토링 기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멘토링의 원래 목표는 3개월 안에 게임 제작을 해서 스토어에 올려보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저희 팀은 실력이 부족해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중간에 멘토링 내용을 저희 자신의 진로에 관한 걸 배워보자 라는 식으로 바꾸어서 저의 진로는 기획자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걸 기획자에 관해서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1개월 반이라는 짧은 개발 과정을 거쳤지만 제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제 각 과정, 분업, 그 다음에 일정 관리 등 진짜 중요하다는 걸 몸소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자로서 배울 때는 각 파트, 다른 직군들에 대해 뭐 문서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뭐 어떤 이유로 쓰는지, 혹은 어디 보낼 때는 어떻게 쓰는지 각각 추가할 내용들과 빼야 할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기간에 저의 실력의 수준과 그 다음에 현업인 분들의 실력을 이제 알게 되어서 처음 든 생각은 와, 내가 저렇게 실력을 기르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아,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분들 실력만큼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 한번 실력이 최상위급으로 돼보자, 최고가 돼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목표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종료 후에는 제가 첫 번째로 한게 역기익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창 즐기다가도 이제, 어? 이거 한번 써볼까? 하면 이제 게임을 종료해서 기획서를 써볼 만큼 매우 열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 분석도 많이 해봤는데요. 막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이제 이 게임은 왜 성공했고 이 게임은 왜 실패했지? 이런 식으로부터 생각을 하여서 나중에는 이 게임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이 게임의 차별화된 점은 뭘까라는 식으로 점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만으로는 실력을 높일 수 없으니까 이제 컨텐츠 기획서도 써가면서 저의 이제 기획 능력을 높여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 머릿속으로 구상된 거를 프로토타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각종 데이터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학도 다시 공부하고 이제 이 여러 가지 기반들로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문서들을 이제 잘 보이고 이해시킬 수 있게 이제 시스템 기획서도 작성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2020년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거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3, 4개월간의 팀원들과 함께 이제 게임 제작을 하고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영상도 만들고
다 하고 나니 저희 이제 저희 프로젝트 팀의 최종 목표인 2020년 지스타 온라인에도 영상을 성공적으로 이제 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게임 밸런스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학을 원래 좋아하고 즐기던 저로서는 이제 저한테 진짜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엑셀까지 이용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시뮬레이터까지 제작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달려온 저의 행보는 끝이 났고요. CSR 사업에 대해 제가 참여한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진짜 CSR 사업이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나서 CSR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니 진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CSR 사업이 뭔지도 모른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CSR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은 홍보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이미지들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CSR 사업 중에 제가 참여한 사업처럼 진로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자 김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